XSFM입니다. IDWK 지금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왜 매일 출근해요?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입력 2022년 5월 1일 오전 8시 30분. 수정 2022년 5월 1일 8시 34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출근이라는 게 뭐 나가는 날마다 돈을 버는 그런 직장도 있지만 아닌 직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이해할 듯 말 듯한 말입니다. 먼저 기사의 앞부분에 편집자 주가 붙어 있습니다. 기획기사의 일부거든요. 그럼 이 기사는 어떤 시리즈 기획의 일부인지 들어봅시다. 네. 일자리가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다. 택시 등 이른바 저소득 기피 업종의 구인난은 날로 심해진다. 반면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 관련 노동자는 넘쳐난다. 정해진 직장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며 돈을 버는 디지털 노마드 유목민의 출현과 함께 긱 이코노미, 임시직 경제는 어느새 현실이 됐다. 네, 못 알아들을까 봐 괄호 열고 이것저것 써주었습니다. 이른바 3D,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의 인력난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때다. 그렇습니다. 초단기 근로자 일명 긱 워커에 대해 알아보는 기사고요. 특집 시리즈로 기획된 기사 중 일부예요. 기사의 기획 의도가 나쁘지 않죠. 그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 3D 업종의 인력난은 어떻게 할까? 긱 워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 첫머리에 등장한 예시에서 뭔가 삐그덕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입시 컨설턴트 A씨. 26살은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럴 수도 있죠. 디지털 노마드하고도 상관이 없고 기기 이코노미랑도 별로 상관이 없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요.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한 결과다. 야, 사회가 원하는 토템이네.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시기별로 근로시간과 소득이 크게 달라진다며 소득이 일정하진 않지만 적성에 맞고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데다 시간당 수입도 괜찮은 편이라서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A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 대신 긱 워커, 초단기 근로자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군요. A씨는 공기업이나 IT, 정보기술 기업 취업도 고려했지만 건강이 안 좋아 주 5일 일하기가 힘들었다며. 근데 120시간 일했다며. 아니, 건강이 안 좋아서 주 5일 일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120시간을 일해요? 오탄한 거죠. 건강이 좋아서 주 5일로는 부족했다. 아, 그 방법 그것도 가능하구나. 그 해석도. 건강이 좋아. 주 5일 일하기가 힘들었다. 네. 약간 근지 좀 있으셨다. 약간 근지구력이 딸려가지고 순간적으로는 힘을 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는 못 내는 그런 분인데. 아니 근데 120시간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아, 그렇네. 그건 시간이잖아. 하루에 120시간을 일할 수는 없으니까. 대학생 때 과외와 학원 강사 일을 하던 경험을 살려 스스로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입시 컨설팅을 하게 됐다고 했다. 네, 중요한 부분은 이미 여러분이 다 짚어주셨죠.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을 한 A씨가 취업을 포기한 이유는 건강이 안 좋아서. 자, 건강 때문에 주 5일 노동이 힘든데 주 120시간을 해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A씨의 하루는 24시간보다 많은 거예요. 주 5일이 건강 때문에 또 힘들었... 과학의 영역으로 가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5일이 건강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최대 주 4일을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 30시간 노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120시간을 일하려면 17시간 하루에 일해야 돼요. 와. 근데 5일도 버티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들었던 건강이면 아, 7일이 힘들다고 얘기하진 않았잖아. 아, 그런 건가? 저는 좀 다릅니다. 저의 해석은 이 사람은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7일의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120시간을 일하고 나면 48시간이 남습니다. 48시간을 7로 나누면 6시간 50분 정도 잠, 식사, 샤워, 배변, 흡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시간 압축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시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겠네요. 초음속 억기 벌어지겠네. 시간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우주가 폭발합니다. 디지털 전사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디지털 슈퍼 뭐, 무슨 전사였더라? 당장 국정원은 이 사람을 채용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훈련 과정을 편성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요원이든 장관이든 쓰게 되는 날 대한민국은 초능력자 요원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즉 여기에 디지털 슈퍼 엘리트 전사가 있는 거죠. 고도 전략 자산을 갖춘. 그리고 이 사람은 IT 기업 취업도 고려했다고 했잖아요. 디지털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생각할 순 없죠. 그냥 고려만 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초음속의 노동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초음속으로는 시간을 압축할 수가 없고 광속은 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해서 1,000만 원을 벌면 초철 408시간을 일한 거잖아요. 한 달이면. 그럼 1,000만 원이 너무 적잖아요. 아, 거기 한 대 되는구나. 네. 이거 완전히 털렸네, 털렸어. 자, 시당은 24,500원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너무 적은데? 그렇게 고강도의 노동을 하는 걸로 치면? 욕심도 없어. 진짜.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 사람을 싸게 쓸 수 있어. 청렴하네, 청렴해. 그렇죠. 국정원이 싸게 쓸 수 있어요. 청렴하네. 자, 어제 오프닝에서 저는 시간 쪼개기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시간 압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상식의 세계로 돌아오면 이 기사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어딘가는. 근데 그럼 이 거짓말을 하면 아까 이게 제목이 그거네요. 제목이 지금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왜 매일 출근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 압축자가 말하자면 이분은 왜 매일 출근하는지 궁금한 거지. 왜냐면 퇴근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매일 출근을 해? 퇴근을 맞아요.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라이더가 월 1,000씩 벗는다는 소문을 듣고 와꾸를 짰어요. 라이더를 만나봤어요. 그렇죠. 웬걸? 주 7일 일하고 하루 20시간 일해야지 월 1,000을 벌거든요. 네. 진짜 빡세게 일해야 월 1,000을 번단 말이에요. 자기 와꾸에 안 맞아. 그렇죠. 직장인보다 적게 일하고 월 1,000을 벌어야 돼. 그러면은 입시 강사가 있죠. 입시 강사가 월 1,000 번 지는 20년도 넘었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짜맞춰 본 거죠. 건강이 안 좋아하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오타라니까. 이게 뭐냐면 와 월 천 번의 입시 강사 월 천 번의 입시 강사 하려면 약간 경력이 쌓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이가 안 맞는 거야. 최신 디지털 노마드에 맞추려면 20대여야 되는데 그 40대 이상 사람들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또 20대로 낮췄어. 그러면 얼마 전에 그 뭐 다른 회사를 취업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왜 글로 안 갔을까? 건강이 안 좋아. 그러니까 건강을 찾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고.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쌍갑색 국정원에 취업할 수 있어요. 아, 부럽습니다. 가성비가 있잖아. 능력이 유능한데. 가성비는 따질 수가 없지. 시간을 압축하는데 가성비를 어떻게 따져. 청렴한 거라니까. 청렴한데 시간도 압축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입시생 엄마였었잖아요. 이 컨설턴트 비용이 최소, 그니까 진짜 중급 정도인데 시간당 50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상당히 능력이 좋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국내 최저가 수준입니다. 염가, 염가. 시간당 2만 염가. 얼마면. 지금 우리 큰. 이건 거의 사회복지 수준에. 우리 둘째가 그냥 보통의 영수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말만 나와서 다니는데, 그래도 그게 한 달에 경기도 남양주 수준으로도 70만 원인데 그걸 시간당으로 나누면 강남구에 사는데 5만 원도 더 지불하는 거더라고. 제가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화려한 거짓말에 유일한 잘못 이거 하나 고치면 나머지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건 일주일 120시간입니다. 요것만 빠지면 됩니다. 근데 이걸 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걸 너무 놓고 싶었던 겁니다. 일주일 50시간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안 돼, 안 돼. 그 백정원 교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터가 좋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꼬댕이고. 그렇지, 그렇지. 상은 원래 안 좋았다고 얘기해놨고, 지가. 뭘 자꾸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 레고를 다 조립했는데 부품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많이 남을. 너무 큰 게 남는 거야. 반도 안 쓴 거예요. 120시간이란 부품이 너무 큰 게 남아있는 거야. 그거는 물질 창조 아니야? 어제 뭐라고 얘기했죠? 레고로 이렇게 그 분송을 만들었더니 스타워즈였다. 그런 복잡한 기사를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2022년 추석맞이 기사 읽기돌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김치,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이경식 사장이 제안하는 이달의 PC, 게이머를 위한 모델 1, 사무용 스탠다드 모델 2, 액세스몰에서 만나세요. 고급 광고를 들었습니다. 22. 추석맞이 기사읽기 놀이. 농축산인이 건강에 대한, 그죠? 네. 시간을 압축할 수 없는 이상 건강은 문제가 됩니다. 사회 100세 시대 명사의 건강법. 문화일보 박현수 기자, 2022년 9월 1일. 왜 굳이 명사한테 찾아가서 건강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리즈가 있어요. 좀 오래 살고 그리고 좀 명예가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왜 지난번에 엄청난 시를 우리가 한편 읽었잖아요. 그래서 네, 접니다. 최근에 느낌 뭐냐면 이 지면이라는 신문 읽는 독자는 너무나 뚜렷한 거죠. 그렇죠. 그들의 관심사에게 맞추는 것들이, 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자, 매우 중요한 토픽 줄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재물 쫓으면 건강 잃고 명 짧아져. 매일 2시간 규칙적으로 운동. 이게 무슨 저 화투치는 하우스에서 하는 말 같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뒤지는 수가 있다. 재물 좋추면 건강 잃고 명 짧아진다. 혹은 명신... 타짜 대사 같네요. 타짜 대사. 아 그래요? 어. 저만 명심보감 떠올렸나요? 삼촌 그렇게 하면 명 짧아져. 네. 그 손목까지를 잃는다. 운동 좀 해가면서 해. 진짜 자, 하나만한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재물 좋추면 건강 잃고 명 짧아진다. 100세 시대 명사의 건강법. 손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 손정숙 보건사회부 장관. 네. 누굽니까? 명사. 명사라며. 명사입니다. 예. 명사 모르는 아, 사람이잖아요. 이름은 명사긴 하죠. 뭐 신문 기자 풍사상. 출신에 노은 말고. 예, 보사부 장관 출신이었고 뭐 보사부? 상당히, 예, 보사부. 그때는 보사부. 언제야 그러면? 예. 아, 노태우 때던가 요 밑에 신문에 원문에 오래 살긴 했네요. 네. 그럼요. 80이 넘으셨는데. 네. 언제 쪽 노태우 때 장관이에요? 아, 김영삼 때 초대 보건사회부 장관. 아, 그러네요. 문민정부 초대 장관이에요. 네. 그리고 본래는 신문 기자 출신이고. 예, 한국일보 예, 출신이고 소설가이기도 하답니다. 제가 너무 신문 이 기사는 길어서 이 뒤에 명사에 관련한 거는 그냥 잘랐어요. 네. 지난달 29일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이 새 보금자리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삼성 노블 카운티에서 산책을 하던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 노블 재물 개 쫓았네. 예, 그 지금 송 전 장관의 이 인터뷰를 끝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면 쫓아갔을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송 장관을 쫓아갔을 것 같아요. 지금 한 푼만 달라고. 보통은 이렇게 개인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넣진 않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기사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삼성 노블 카운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심지어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을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강남 아파트 팔고 실버타운 입주.
판 집값 놀랐어도 속상하지 않아. 3년 동안 평안하게 잘 살았잖아요. 건강에 사회적 관계 유지 중요. 기자 출신. 관훈 클럽 모임 꼭 참석. 이게 이제 내용의 줄임인 네.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 수첩에 있는 막 메모 같네요. 아니 이렇게 연관성이 없잖아요 별로. 저런 패드립 뭘 저렇게. 아니 살아 계십니다 다행히. 어,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네. 아 심지어 부군도 살아 계세요? 어, 네. 얼마나 네. 기쁜지 몰라요. 다행입니다. 예. 김영삼도 죽었는데. 네. 아 죄송합니다. 수명은 재물과 관계가 많아요. 그래 보여요. 재물을 좇으면 건강을 잃고 그만큼 명도 짧아져요. 돌아가신 분하고 인터뷰한 겁니까? 아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예. 재물을 많이 좇으신 것 같은데.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초대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송정숙 87세. 나이도 많죠. 전 관훈클럽 정신연기금 이사장의 건강법 제1명제다. 그는 1983년부터 살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팔고 2019년 11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삼성 노블카운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어 대박. 서초동에 아파트가 있었어. 83년에. 당시 서초동 175제곱미터 53평 아파트를 20억 원에 팔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 지금 시세는 3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아, 이거 청렴하단 얘기야? 그 83년에 샀으면 한 500만 원에 샀을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나오면은 83년에 이제 7천만 원에 샀다고 뒤에 기사에는 나오는데 네. 그 모범을 삼을 건 하나 있어요. 종종 우리가 왜 그할실에서 막 종북세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되게 가난에 시달리는 강남 할아버지 할머니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팔아라. 팔아야지 당신 팔았어요. 재산이 됩니다. 근데 그렇죠. 그거를 팔아서 자기 재산을 만든 분입니다. 이 정도면 네. 어깨에서 팔았네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이 재물을 안 쫓았다고 해줘요. 예. 네. 건강하고 명도 길다고. 재물을 안 쫓아서인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삼성 노블카운티에서 송 전 장관을 만나 서초동 아파트를 지금쯤 팔고 왔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속상하지 않은지 물었다. 기자가 속상한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두 차례나 그러니까요. 삼성 노블카운티를 갔을까요? 네. 그러게요. 재밌네. 잠깐만. 삼성 노블카운티를 두 차례 간 거기도 한데 이 문장을 보면 서초동 아파트를 지금 팔았으면 어땠을까 두 번 물어본 것 네. 같아요. 네. 볼 때마다 물어본 것 같아요. 아, 질문이 아니라 추궁이잖아요. 염장지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는 길에 아까워 돼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열받지. 열받지. 빨리 명을 줄여. 나쁘게 더 나쁘게 말 못하겠고. 그러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생긴 돈이 얼만데 지금. 20억이면 뭐. 그때 이곳으로 오길 참 잘했어요. 지난 3년간 마음 편안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1983년에 7천만 원을 주고 사서 36년간 잘 살다 20억 원에 팔았으니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아니 이게 일이다. 되게 이 당연한 말. 감사한 일이죠. 사실 감사함을 넘어서서 부끄러워야 하는 정도로 감사해야 되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쌓아올린 모든 부를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채갔으니까 강남에서 집값이 올라서 판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 청빈하다라고 굳게 믿고 있죠, 기자는.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의 말에서 재물에 큰 욕심이 없음을 진심으로 읽었다. 아이고. 이게 약간 기자의 인식이 조금 읽히네요. 재물에 욕심 없는 명사를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못 알았어. 아니. 그렇다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인터뷰는 누구도 듣지 않는다 이거죠. 어쨌든 뭐 36년간 잘 살다가 20억에 팔았으니까 재물이 욕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 이런 사람들 사는... 재물을 쫓지는 않았는데 재물이 나를 쫓아온다? 예, 재복은 있어 보이는 사람인 그러니까 것만 또 초능력이야? 네. 저희 쪽방촌에서 건강하게 사시는 90세 할아버지를 데리고 인터뷰를 하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청명산과 기흥호수에 둘러싸여 숲속에 자리한 호텔식 실버타운인 노블카운티는 문화 스포츠센터와 병원, 은행, 편의점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아 보였다. 부동산 광고로 바뀝니다. 더없이 좋아 보였다. 네.
그러니까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송전 장관은 동원됐다고밖에. 아. 이거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아니죠. 노블카운티의 모델로 발탁됐을 수 있어요. CF.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은 지난 1월, 작년 12월쯤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에 새로 짓는 대단지 아파트 광고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굳이 건설사가 돈을 들여서 광고를 왜 합니까? 손님이 가득 차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홍보 라디오 광고 들을 때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자부심 이런 말만 덧붙이면 광고가 완성돼요. 옳았다. 되게 잘한다. 땡땡 엄마들 옳았다.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기준으로 보증금 4억 원에 2인 기준 월 생활비는 417만 원을 낸다. 비싸네. 되게 비싸다. 아까 그 광속 노동자가 40시간만 일하고도 벌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만. 네. 일일 삼식 식사는 물론이고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와 정기 건강검진 등이 제공된다. 거의 최고급 수준인 걸로 봐서. 네. 부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의 방법을 알려주는 기사로 보자면 뭐 강남 아파트 빨리 팔고 가셔라. 그치. 이거는 진짜 충정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겠고요. 427만 원. 일일 삼식. 정수 세탁 등 가사 서비스. 건강검진까지. 아니, 애초에 그 이름부터가 비싸다는 티를 팍팍 내요. 그렇죠. 삼성 플러스 노블 물에다가 플러스 카운티. 카운티. 네. 아, 비싸. 그래서 아주 뭐 디테일하게 소개해주지만 보증금 4억이면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의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매달 427만 원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저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이런 저 호텔식 실버타운 중에서 이 정도 상품은 대한민국에서 평생 재물을 제일 많이 쫓은 사람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네. 그렇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네. 혹은 재물에 쫓긴 사람. 저 정생을 온동 하고, 그러니까요. 재물에 추격을 당해서 재물을 제발 쫓아오지 마. 그만 좀 따라오라고. 쫓겨 들어간 사람이 쫓겨 들어간 사람. 재물이 네. 초음속으로 따라와요. 제발 저리 가라고! 수많은 재물이. 그러지 네. 않은 이상. 그러니까 네. 뭐 정색하고 현재 최저 생계비 미만 노인 가구가 뭐 거의 전국에 86만?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하죠. 홀몸 노인, 뭐 독거 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홀몸 노인의 빈곤 수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의 최저 생계비 미만 이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실소득이 42만 3천 원이래요. 근데 이 월 소득은 자기가 번 게 아니라 왜 연금부터 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겨우 42만 3천 원의 현금을 쥐어 들고 그래서 매달 3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이 42만 3천 원 정도를 받는데 이거는 거의 어떤 한 노인의 1년치 생활비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어차피 쉽게 말해 저 기초의 10배. 예. 중위값의 10배? 10배? 거죠. 근데 거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니까 돈이 총속으로 쫓아와요. 아니, 자식 입장에서도 4억 들고 있으면은 여기 안 집어넣고 어디 전세 집어넣고 그 은행 이자 내는 게 훨씬 싸니까. 그치. 근데 다만 여기는 이제 건강검진 서비스나 이제 병원 서비스 이런 레지던트 서비스가 제공이 되니까 이 비싼 돈을 매달 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송 전 장관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서춘영 아파트 팔아가지고 20억이 한 번에 생겼는데 다른 재산 또 없겠어요. 자, 문화일보 박현수 기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재물에 스토킹 당한 청백리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송정숙 전 보건사회부 장관이 삼성 노블 카운티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다. 야, 아, 이거 저기 들어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 계약에? 그러니까 이거 SBS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다. 근데 삼성 노블 카운티가 써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칼럼을 쓰고 뭐 기사를 쓸 때 한 번만 고유어를 넣고 그 옆에 가로 열고 이하 뭐 삼성 노블 뭐 아니면 뭐 카운티 뭐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광고성 기사가 맞는 것 같네요. 끊임없이 이렇게 그 절대 전체 플레임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송 전 장관은 매일 2시간씩 운동한다고 했다. 이곳에서의 일과가 궁금했다. 그는 5시쯤 기상해 피트니스 센터에서 1시간 정도 자전거 타기와 러닝머신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뭐 그렇죠. 이 행복한 노인은 전직 보건사회부 장관입니다. 즉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 돌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어떤 빈곤 노인의 그 적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있었던 사람이었죠. 책무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사진에서 되게 이상했던 건 이 바지가 너무 상당히 불편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바지 입고 운동하는 건 좀 너무 연출 같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입기에는 일단 그 그냥 사진으로만 보기에도 그 원단이 좀 두꺼워요. 예. 그래서 요걸 제가 요즘 이런 거 잘 보는데 요걸 입고 또 이렇게 네. 자전거를 이렇게 이건 뭐 산책 중인 포즈라고 했으니까요. 산책하다 갑자기 또 자전거도 탄다니까요. 기사 원문에 보면 자전거 타는 장면이 짠 하고 나와요. 그래서 자 여러모로 두 번이나 찾아가서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송 장관의 기사. 발언을 보시죠. 50대부터 수영을 시작해 30년 넘게 했는데 한창 때는 자유형으로 30분 동안 쉬지 않고 했어요. 요즘은 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려 해요. 8시 아침 식사 후 주로 오전에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하고 12시 30분 오찬 후 다시 1시간 정도 운동해서 매일 2시간은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하죠. 센터 안에서 내가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해요. 한번 하기로 마음먹으면 반드시 하고 모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그런가 봐요. 자, 오전에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한다니 글을 어디 쓰실 텐데 제가 찾은 건 이제 조갑제.com에 글을 쓰시는군요. 칼럼에 보시면 시사시부리 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안 됐고 측은하다고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클릭했는데 되게 의외로 그렇다. 이러고 끝나서 뭐, 누군일 주필부터 해서 이 좋아 죽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문사의 경력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마지막 여생에 이 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글을 쓰는 아 서사시도 가끔 네. 쓰고 그런 것들이 딱 보여요. 그게 진짜로 네. 폭발한 게 어제 마지막 기사였어요. 네. 진짜로 폭발한 것 이렇게 잔해 폭발하는 서사시. 근데 송 전 장관은 네. 소설가 출신이어서 운문까지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아 어제 그 기사는 이제 화산재 같은 거였죠. 그렇죠. 폭발하고 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하는 잡아갈 수도 없고 와. 골프도 50대부터 20년 넘게 즐겼지만 지금은 여기 시설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의 운동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뭐 거의 광고성. 예. 할 거 다 하는구나 예. 정말. 50대부터면 한국의 스타일상 이제 수입이 점점 꺾이는 시기인데 이때부터 20년 동안 골프를 칠 수 있었다는 건 돈이 정말 열심히 쫓아왔네요 이 사람을. 쫓아오는 족족 때려 눕혔고요. 그러니까 포획을 했겠지. 써주마. 아씨 할 수 없네. 그는 끊으면 끝난다. 즉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다며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 비결은 재물을 탐내지 않고. 아. 왜 반복을 하는 거야, 웃기게. 아. 집 팔고 오라는 거구나,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오를 때를 기다리는 탐하는 재물이 아니고. 그렇죠. 그걸 팔고 노블 카운티로 옮겨라. 그러니까 이 업체의 최대 목적은 집을 끌어안고 있는 노인들을 집을 팔고 일이 오라고.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욕심이 없다는 키워드를 계속 넣는 거구나.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컴플렉스를 건드려줘야 장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개같이 번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자부심이란 단어를 쓰죠. 그거 없이 살아서 그렇게 모으는 건데. 그러면 이걸 팔고 이 비싼 곳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송정숙 전 장관 한 사람을 빼면 다 평생 돈을 조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재물을 탐내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씌워줄 수 있다는 건 꽤 매혹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분석을 하면은 뭐 기회에는 떨어지는 집값이었고 위협은 뭐 집을 팔지 않으려는 뭐 노인의 무슨 마음 막 이런 거 해놓고 분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재물을 쫓지 않는 그렇죠. 이미지를 박자. 그러면 집을 팔고 들어올 거다. 강남에 살 때보다 늦은 죽음 뭐 이런 거. 그렇죠. 코드가 필요하죠. 네. 먹고 살릴 난 것처럼 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 나이에 비해 PC도 잘 활용한다. 아, 원래 이게 문제야. 나이에 비해 PC를 제가 활용하면. 얘기는 이거, PC는 노인네들이나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도 쓰고. 아니 아이패드 광고 못 봤어요? 엄마 컴퓨터가 뭐예요? 어쨌든 디지털 전사네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수도쿠와 게임도 즐겨요.
원고 청탁이 오면 거절하지 않고 씁니다. 예를 들어 조갑제.com 원고 청탁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거절도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 이거는 원고 청탁을 해달라는 광고 같기도 하고요. 내가 보기에 재물 욕심은 없지만 명예욕은 있는 거죠. 자기 이름은 끝까지 지금 어떤 지면이든 어떤 매체에든 계속 올리고 있는 거니까요. 책 읽기와 글쓰기는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치매 예방은 물론 정신건강을 위한 비결인 셈이다. 그거 아직도 하나요? 그 조선일보에서 그 저 치매 예방해주는 글쓰기 시키는 거? 그러게요. 지금도 합니다, 그거. 아. 예. 대북 송금 이렇게 여러 번 외우게 하고. 지금 뭐 할까? 한동훈 이거 그냥 후기할까? 짱! 디지털 전사. 모든 생활이 카운티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 나갈 일이 없으나 언론인들의 연구, 친목단체인 관은클럽 모임이나 각종 행사 참석, 지인들과 식사 약속을 위해 주 1에서 2회 정도 서울 나들이를 한다. 외부에 나갈 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 1, 2회 정도면? 거의 직업적인데? 겁나 나가고요. 예. 자가운전을 해 다녀올 만큼 건강하다. 어, 이러지 않았으면. 예. 지금 87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국가 시책이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전직 장관이면 또 녹봉을 먹은 자로서 이 정도 모범을 좀 지켜줬으면 한다. 뭐 이제 40년생 저희 아버지 체판 지 오래되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외부 행사 모임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많이 아쉽다고 했다. 특히 관훈클럽은 각박하지 않고 넉넉하게 운영하고 있어 언론인 선후배들이 만나 정을 나누기에 더없이 좋아요. 후배들 얘기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관훈클럽에서 가는 여행은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고 말했다. 사실 언론인들 봉급으로 유지될 만한 곳이라면 꽤나 각박하게 운영될 텐데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넉넉하게 운영될까요? 이 관훈클럽이 원래 모든 대선 후보나 어떤 정치인들 한 번씩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간다라는 거는 그 원로들에 대한 굉장히 대접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지금 뭐 언론 지형은 너무 바뀌었고 이 젊은 네. 뭐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소구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 관훈 클럽이라는 클럽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네. 이제 노인네들 텃세 부리는 곳인데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지금의 한참 현업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도 나중에 이걸 찾을 거거든요. 네. 예, 끈떨어지면 대접받고 싶으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관훈클럽은 아예 없는 게 나아요.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뭐 참고로 송 전 장관의 그 부군이 지금 같이 사는데 이 양반은 지금 90살이에요. 어, 예. 네, 서울교육대 수학교육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세대에는 모든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었고 아들 딱 한 명인데 그 아들도 교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제 개발 시대의 기자 직업 직군이라는 게 이제 정보를 이 관과 주변에서 가장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게 중요하죠. 그 당시에 네. 서초구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는 게 결국 부의 원천이 되는 거였고 실제로. 요즘 세대들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지만 그때 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기자 하면은 부동산 한두 개 정도는 쓱 인마이 포켓해서 잘 챙길 수 있었던 시절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언론을 읽는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명절은 그 한국 언론을 꿰뚫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인 것이 옛날 언론인들은 스포츠 용어로 하면 템퍼링이라고 하죠.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서 땅에 묻었어요. 그럴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런 관에 있는 사람들하고 짬짬이가 잘 됐어요. 지들끼리 서로 덮어주면 강남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공돈 20억을 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자라난 게 지금의 언론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묻죠. 속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 자신은 팔고 나가죠. 옛날의 불로소득이 지금은 사기로 변한 겁니다.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정확하게 그 주식의 작전주와 원리가 똑같죠. 예. 근데 옛날에 한참 나라 경제가 처음 발전하고 있던 시기에는 이게 심각한 사기는 아니었죠. 물론 기생하는 나쁜 존재이긴 했지만 이제는 심각한 사기로 바뀐 겁니다. 똑같은 일을 또 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부동산에 대한 보도 행태가 이런 모양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재물을 줬지 않는 청백리의 기사였습니다.
운이 좋았던. 특히 재물이 따라와가지고 삼성 노블 카운티에서 그러니까. 노블하게 살고. 그렇게 오지 말라니까. 네. 오래 살고. 쿵푸 호스를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도망가는. 주성치처럼 도망갔지만 도끼가 와서 꽂힌 거죠. 재물이란 이름에?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장하는 집이 있다면 종갓집인가요? 되묻는 시대. 올 추석 김장을 그만두고 싶은 어른들께 콕 집어 콕을 추천하거나 선물해보세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해썹 인증업체 콕 집어 콕 김치는 XS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과를 유통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는 하죠. 네. 농산물에 대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아오리 사과 쥐고 빨개지는 건가? 논란 부른 윤 발언. 알고 보니 맞는 말. 조사. 아, 야한 만화 제목인 줄 알았네. 아, 가끔 저 튀어나오는 불쾌한 구글 광고요. 그러니까요. 빨개지는 건가? 이렇게. 조선 NS 문지연 기자. 입력 2022년 8월 18일 17시 52분. 자, 물론 헬머스가 알아서 들고 왔습니다만, 이 기사를 추천해주신 양정모 씨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메일이 갈 거예요. 추천해주신 분이 있었군요. 계세요. 아, 네. 축하드리고요. 사실 뭐, 워낙에 핫했던 이슈여가지고. 맞습니다. 이건 이제 어느 각도로 봐야 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꽂힌 거는 이제 알고 보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알고 보니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오리 사과를 쥐고 이게 빨개지는 건가라는 얼빵한 대사를 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웃는 그 돌발 영상이 있었고요. 그 돌발 영상이 조회수가 30만 조회를 넘으면서 빵 터졌죠. 네. 온갖 커뮤니티를 돌면서 이제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위험해. 그러자 조선 NS가 튀어나오죠. 문지영 기자가 나와서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다. 빨개진다. 빨개진다. 아오리 사과가 빨개진다. 그리고 네 배 빠르다. 근데 이 조선 NS가 뭐예요? 그 뉴스 NS 서비스요. 아, 난 옛날 조선닷컴 같은 거죠. 아, 저는 NS 윤지랑 비슷한 건가요? 저는 조선 농수산.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의미값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 전문 기자일 수도 있으니까. 조선 농수산. 아, 그래서 사과 얘기? 네. 개연성 있네요. 아, 이제 와서는 UMC라는 그 힙합 네임이 별 의미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NS는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가 되려면 알고 보니는 앞 뒤가 정합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네. 앞에는 얼빵한 소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얼빵하지 않은 소리였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전개가 뒤집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지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트를 방문했다간 발언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름 풋사과로 유통되는 아오리 사과를 보고 이게 빨개지는 거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네티즌들이 이 장면 캡처 사진을 퍼나르며 아오리는 청사과인데 도통 민생을 모른다는 비난에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오리 사과는 실제로 숙성되면 색상이 붉게 변하고 늦여름에는 부분적으로 빨갛게 된 상태에서 유통도 된다. 자, 요런 포인트죠. 이제 8월 11일에 이제 민생 점검을 한다고 이제 농수산 유통센터에 갔다가 아오리 사과를 들어보이면서 옆에 있는 이제 이 전문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빨개지는 거냐. 이게 돌발 영상에 나와서 이게 논란이 된 건데 여기서 굳이 또 하나의 단어를 집점은 싫어하는 네티즌.
그렇죠. 아,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네티즌들이 이거를 이제 핑계를 잡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활용을 했냐? 비난에 활용을 했다. 그렇죠. 아, 뭐 정확히 말하자면 비웃는 데 활용을 한 거지만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알고 보면 아오리 사과는 빨갛게 색상이 변하고 그렇게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지금 변명을 이제 하고 나선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틀린 게 아니고 니들의 심보가 틀려먹은 거다. 이 못된 것들아. 그죠. 어? 대통령의 말씀을 이제 선회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어, 이렇게 뭐 나쁘게 보려고만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빨개진다고. 어, 빨개진다고. 근데 빨간 것도 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과가 파랬다가 빨갛게 익어가는 거는 나무에 달렸을 때잖아요. 그리고 나무에서 딴 다음에도 붉어지나요? 붉어지죠. 아, 붉어지죠. 좀 후숙이라고 해요. 후숙이 되는데, 네. 이 아오리 사과가 특징이 뭐냐면, 차라리 나무에서 빨갛게 익혀서 따먹으면 맛있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저의 심보를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근데 딴 상태에서 빨가지만 푸석푸석해지거든요. 식감이 떨어져요. 아, 맛이 없어져. 네. 선택을 해야 돼요. 파랄 때, 빨, 땐땐할 때 유통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요태가 딱 좀 과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통 때문에 유통을 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맥락도 이제 기사에 살짝씩 녹아 있긴 합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진열대에 놓인 연녹색의 아오리 사과를 발견한 뒤 이건 뭐예요? 이게 빨개지는 건가 등의 발언을 했다. 어, 나중에 이제 직접 들어보시겠지만 이거 엄청 그 매끄럽게 순화한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이게 빨개지는 건가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반말로 했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 들어보시죠. 이 장면이 17일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것도 웃기죠.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어, 전 국민이 비웃었습니다. 빨개지는 건가라는 장면만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추로 만든 가루, 고춧가루 발언 장면과 묶여 민생을 모르는 한심한 모습이란 취지로 비난 대상이 됐다. 아오리는 청사과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서민의 삶을 모른다는 등의 글이 쏟아졌다. 이런 반응을 모은 온라인 기사도 쏟아졌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어뷰징 기사가 이제 취하는 그렇죠. 포지션이죠. 네. 뭐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네티즌 반응 뭐 이런 거 좀 얹어주고. 그렇죠. 보통 여기까지 쓰고 끝내면 되는데, 조선 NS 기자들은 더 고수죠. 그렇습니다. 뭔가 황당한 짓을 하나 더 합니다. 조선 NS 기자는 어뷰징 매체의 일반적인 기자하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 취재를 해서 어뷰징을 해요. 그렇죠. 오. 굳이? 어, 그러니까 굳이. 초변종, 그러니까 말하는 좀비죠.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좀비거나 뭔가 날아다니는 좀비거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어, 갑자기 이 사과의 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오리 사과는 골든 딜리셔스의 홍옥을 교배해 만든 품종으로 일본에서 처음 나왔다. 아 예. 녹색 껍질에 달달하고 상큼한 맛의 조화가 좋다. 녹색 껍질이라며? 니도 그랬잖아. 아니,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취재를 하긴 해. 근데 아주 깊이 있는 취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아오리라고 치면 네이버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게. 굳이 기사로 접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요. 어렵지 않은 취재 내용을 살짝 곁들입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들어보시죠. 사실 아오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붉은색으로 변한다. 일본에서는 빨간 사과로 팔리는 일이 흔하다. 아, 요거 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농축수산인한테. 어, 실제로는 빨간 사과로 팔린 경우가 있어요? 원래 조금 더 익혀서 파는기는 한데 이게 아오모리현이라고 이 아오리가 아오모리현 줄임말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기도 하고 어~ 빨갛게 먹는데 우리나라 왜 그 부사라고 하잖아요. 국광, 부사. 네. 뭐 그래서 지금 히노키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품종을 되게 많이 갖고 와요. 그리고 예산 사과가 왜 유명하냐면 일제 강점기 때 예산에 사과 시험장을 예산에서 삼은 거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썩 날씨가 사과에 맞진 않은데 그냥 일본 시험장이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과 강국이에요. 아오리 말고도 맛있는 사과가 너무 많고 딱 그래서 이 나무에서 익혀서 맛있게 먹는 게 유리한 거고 우리나라는 아오리하고 이 뒤에 사과 사이에 홍로라고 지금 막 쏟아지는 거 있거든요.
이른 사과, 추석 때 먹는 사과 있잖아요. 홍로. 그 홍로 나오기 전에 빨리 파랗게 해서 바짝 유통을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한 농가가 아오리 농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오리도 기르고 홍로도 기르고 부사도 길러서 순차적으로 출하를 할 때 그 사이에 아오리. 예. 그리고 아오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옛날에 그 치약선전에서. 맞아요. 맞아요. 깨물어 먹는 거. 되게 상큼한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알려지는 사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저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어머니가 저거 아오리다. 그래서 아오리 사과 사왔으니까 먹어봐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이렇게 일본, 예.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예, 그러게요. 왜 이렇게 나 또 정색했냐. 사각하는 식감으로 이제 유통한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네. 우리는 또 취향이 다른 거예요. 푸사가는 또 푸사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런 내용을 기자가 이제 또 해설을 해줍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풋사과로 잘 알려진 이유는 저장기간이 짧은 특성 탓에 이른 시기 유통시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한 사과 재배인은 18일 조선.com에 아오리 사과는 낙과가 심해 붉어지기 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덜 익어 푸른색을 띠는 상태에서 공판장에 나온다. 빨갛게 익은 경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격도 더 낮게 친다고 설명했다. 자, 그러면 전문가한테 취재를 한 내용에 따르면 파랗게 유통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유통 기간이 워낙에 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붉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퍼석해지는 거죠. 예, 퍼석해지고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안 찾게 되는 종이 되는 건데 기억난다. 그러면 붉어진다 혹은 붉어질 때도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이 아오리 종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유통되는 구조로 봤을 때는 문지연 기자의 핸들이 흔들리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붉은 거야? 푸른 거야? 그러니까 빨개 지는 상태로도 많이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대통령이 멍청한 소리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라는 건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 붉어진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지금 약간씩 드러나잖아요. 약간 그런 게 상상이 되네요. 이제 데스크가 문지연 기자를 불렀어요. 야, 이거 애들이 막 놀리고, 이 빨갱이 놈들이 등등에 이렇게 놀리는데, 아오리 사과가 두면 빨개지지 않을까? 놔두면 빨개지지 않을까? 그런 거지. 야, 지연아, 그거 한번 써봐.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씨, 싶은 거죠. 너도 쳐봐 좀 빨개져. 이러면서. 어떻게든 써본 거예요. 쓰다 보니까 핸들이 다시 녹색으로 가는 거지. 여러 어떤 고민과 고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역시 고수는 고수예요. 여기 끌려 이 회사 들어올 만해요. 예,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어떻게든 끌고 가요. 한 대형마트 농산물 바이어는 아오리도 익을수록 붉은 빛이 돌고 당도도 높아진다며 다만 완전히 빨갛게 된 다음에는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잘 유통되지 않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늦여름에는 마트나 시장에서도 군데군데 붉은 빛이 도는 아오리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지금. 어떻게든 이거 차를 끌고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한 뒷바퀴는 약간 지금 두렁에 빠진 상태예요. 가긴 가고 있어 지금 차가. 힘겹게. 그리고 굉장히 힘겹죠. 그러니까 익을수록 붉은 빛이 돌고 당도가 높아져. 근데 빨갛게 된 다음에는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유통이 안 돼. 심지어 양재 하나로 마트는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늦여름에는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 그거야. 계속 우리가 궁금해하는 단 한 가지. 그 대통령이 멍청한 소리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기사 분위기는 6시 내 고향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를 어쨌든 끝까지 끌고 가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기자가 마지막 커버를 쳐줍니다. 네. 실제 전체 영상을 봐도 현장에서 윤 대통령 시찰을 보좌한 관계자의 오래 두면 빨개진다는 발언이 나온다. 자, 네. 오래 두면 빨개진대요. 자, 지난 빨개진대. 한 1년 반 동안 우리가 이 저 진중거실을 시작으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온갖 저쪽 바닥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커버처를 해줍니다. 커버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막판에 후보, 당시 후보, 현 대통령이 입을 벌리면 다 망하죠. 모든 게 망하죠. 정말 가진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열심히 기사를 썼어요. 아, 지금 진짜 정말 필사의 쉴드를 치잖아요. 예. 네. 아오리 사과 놔두면 빨개지고 빨개진 채로 가끔 유통이 되기도 한다. 그래, 맞아. 대선 때도 그랬어. 이렇게 막 쉴드 막 쳐놓으면은 120시간? 또 막 쉴드 쳐놓으면 부정식품? 터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문지연 기자의 쉴드는 어쨌든 대통령이
아오리가 뭔지도 모르는 바보 멍충이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의 방식이에요. 내 쪽에 의뢰인이 나쁜 놈이 확실할 때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틀죠.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논란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멍청하냐 아니냐지 사과가 빨개지느냐 아니냐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전자로 열심히 돌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기사의 요 대목만 없었으면 안 찾아봤을 텐데 네. 기사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실제 정체 영상을 봐도 빨개진다는 발언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 전체 영상을 보면 뭔가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좀 있구나. 우리가 싫어서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뭐 아오리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도 모르는 멍충이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제 심성을 지금 반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소가. 그래서 전체 영상을 봤어요. 내가 봤어.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멍청이야 그게.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린 들어봐야 됩니다. 중립기어 지금 들어봐야죠.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죠? 아오리가 풍사가라고 합니다.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건가요? 당도보다는 이제 제일 먼저 생산되는 게 조생동 잡아인데 이게 빨개지는 거예요? 예, 좀 나도 올해 나도 빨개지는데 빨개졌을 때는 맛이 보내. 아오리 사과. 아오리 사과. 추석이 될 때 이제 먹는. 자, 첫 번째 한마디로 저는 중립기어를 해제했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What is this? This is Apple. 이거는 뭐야래잖아. 와, 30년 전 기억나. 영어 처음 배울 때. 아오리 사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대사죠. 신기한 걸 봤어요. 네. 파란색 사과가 유통이 되고 있어. 이거는 뭐야? 이렇게 옆에 물어봤어. 자기 뭔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사람이, 아, 이거 아오리 사과인데 풋사과라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아, 이건 좀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엉뚱한 질문이죠, 사실은. 그랬더니, 아, 당도보다는 이게 이제 조생종 사과라서 이제 이럴 때 유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빨개지는 거예요? 아니, 모든 정보가 여기 다 있잖아요. 대통령은 아오리 사과가 뭔지 모른다. 그리고 그렇죠. 얘는 놔두면 빨개지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빨개지면 당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네. 전체 영상을 보면 어떻게 대통령이 알고 보니 맞는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그냥 아무 말을 한 거고, 아무 질문이나 한 거거든. 아무캐나 한 거예요, 아무캐나. 아니. 근데 어떻게 아오리 사과를 모를 수가 있지? 어릴 그러니까 때 밖에 먹는데? 이 조선 NS의 기자가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몰랐느냐 알았느냐. 몰랐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뒷걸음질로 밟아 찍은 걸 맞췄다고 설명해주는 기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마트나 시장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죠?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 그리고 껍질 깎인 사과만 먹었나 보지.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게 예전에 그 대선 때 보면 멸치하고 콩은 삽니다. 대선 때 그리고 인도 사과 이슈가 있었어요. 아, 맞아. 인도 사과. 인도 사과 이슈가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뭐 윤석열 계정에 올리면서 뭐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인도 사과를 뭐 먹었느니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사과 종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갖고 있는데 아오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맣게 모를 수가 있나. 아, 그래서 이것도 인도 사과인 줄 알고 물어본 건가? 그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모든 상황들이. 저는 저의 심성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반성 끝. 아, 근데 저처럼 사과를 놔두면 빨개진다는 정보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오리 사과를 못 들어볼 수는 없을 텐데. 아오리와 부산은 그러니까 살면서 마트를 한 번도 안 가보면 모르지. 시장이나 마트를. 그러니까 아오리와 부산 국민들은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죠. 한 번도 안 가보면 모르죠. 네. 사실 이거 보통 이전에 대통령들하고 좀 다르게 왜 양재 하나로 마트를 계속 가는가.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열받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양재 하나로 마트는 그래도 가장 비싸고 좋은 것들이 몰리는 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이만큼 올랐다라는 스탠스 자체가 너무 좋은 데인 거죠. 그러면은 아니, 더 다른 데로 좀 가줬어야 되는데 옆에는 AT를 가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 재래시장을 가든가. 근데 이 하나에 더 플러스 지난번에 대구에 가가지고 왜 인견 이불을 사는데 그렇죠. 인견이라는 그 워낙 인견사가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불을 사는데 그 13만 원인가 하는데 2만 원을 덜컥 낸 거예요. 상품권 2만 원어치. 네, 그러니까 파는 상인이 너무 당황해서 13만 원인데 이랬더니 그래서 아 나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은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세련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 많이 해요. 지금. 배우가 네. 지금 연출을 이해 못했잖아요. 그리고 참모가 바보들이 왜 양재 하나로 마트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딴 데를 데리고 있어야지. 네. 게다가 지금 배우가 되어줘야 될 대통령은 지금 이 기획을 이해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객가의 사건으로는 아오리보다 인견이 훨씬 네. 더 이상했어요. 겁나 아니 이건 44만 원 냉면 갈비보다 더 어려운 게
언제적 사람이 2만 원을 내고 이불을 그걸 사가요 그래요. 인견을.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뉴스라운드 시간에 몇 주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정치가 언론이 한쪽이 수준이 무너지면 나머지들도 수준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 NS가 지난 정권을 공격하는 방식이 정확히 지금 조선 NS 기자가 커버쳐주는 이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렁뚱땅 하는 거죠. 얼렁뚱땅. 예. BTS한테 돈도 안 주고 일시켰다느니 단편적인 걸로 막 거짓말하면서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들 눈에는 이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 좋은 사람인데 어거지로 공격한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 밖에서 노는 건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반대쪽에서 카운터파트에서 계속 비슷한 수준인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낮은 수준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은정 목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랄까요 이제 원본 촬영을 엉망진창으로 해왔는데 후편집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거를 결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할 때 그 편집자의 고통과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된 거죠. 아,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참 좋은데 커피 포트 안에 저거 닦아도 닦아도 어쩐지 찝찝하던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데가 그렇게 많다던데 제대로 청소가 되고 있는 거 맞냐? 텀블러는 또 어떻고? 좁은 입구에 청소하기도 힘들지 쾌쾌한 가습기는 말도 마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 청소를 매일 해도 찝찝한 게 사실 닦기는 또 어찌나 한심하고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수문대엔 반려세제 클리빙.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송은 그것은 알기 싫다 472회 22년 추석맞이 기사읽기 놀입니다. 김송성우가 함께하고 있었고요. 네, 헬마우스님이 있고 농축사님이 있고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 덕질인이 있습니다. 네, 추석이네요. 자, 추석은 돈을 많이 쓰는 때입니다. 액세스몰도 추석이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요즘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돈에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가짜 돈 기사. 단순 투기 아냐. 루나테라 투자한 청년 세대 울분. 복잡 투기죠.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입력 2022년 5월 28일 6시 2분. 수정 2022년 7월 16일 14시 28분. 무려 두 달 뒤에 수정을 했습니다. 도지 등 알트코인이 이 정도로 떨어졌다면 보상해달라는 말은 못했을 것이다. 은행 적금 같은 코인이 무너진 것. 아, 네? 보상해달라는 얘기가 있죠. 아, 그러니까 루나 테라 코인은 은행 적금 같은 코인이다. 시스템이 조금 다르죠. 네,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튼 결론만 놓고 말하면은 저 뭐냐 헬마스님이 말한 대로 보상해달라는 소리예요. 뭐예. 최근 루나 테라 풍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조모 30살 씨가 한 말이다. 지난 2019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조 씨는 테라 USD, UST는 다른 코인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변동성을 줄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코인이기 때문이다. 야, 이건 제가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MBTI는 혈액형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는 테라는 도지 등 알트코인과 다르다라면서 무엇 무엇과는 다르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인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 기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도 전달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은행 적금 같은 코인에서 이렇게 꽂혔던 게 뭐냐면 은행 적금 같은 코인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 시스템과 합의한 게 아니고 자기네 코인 시스템 안에서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는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합니다. 예, 투자처를 주식도 채권도 아니라 코인으로 정한 건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래도 뭐 안타깝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보장해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사회에다가 할 게 아니라 그 회사한테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안타깝다. 안정적인 테라를 골랐는데 이런 사연은 조모 씨 말고도 한 명 더 있습니다. 테라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은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투자 요인이었다. 직장인 정모 28살 씨는 전세 자금이었던 1,000만 원을 손해봤다. 정 씨는 전세 대출 한도도 적고 금리가 올라 이자가 월세와 맞먹었다. 반면 은행의 예치 이자율은 낮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테라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일단은 어찌됐든 자기가 사는 집에 들어갈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변하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기사 초입인데 여기까지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상하거든요. 정모 씨의 손해는 1,000만 원인 것 같죠? 네. 전세 자금이라고 하니까 아마 전세를 얻으려고 하고 대출 받은 것 같죠? 여기서 한숨이 나오긴 하는데 자 전세용으로 대출까지 받았으면 들고 있다가 좋은 전세의 자리 나왔을 때 곧장 들고 가야죠. 그걸 투자 시장에 넣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승질을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그런 배우자들은 늘 있죠. 보면 보통은 그 이수근 씨하고 서장훈 씨 나오는 그 KBS 예능 뭐죠?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런데 나오죠. 근데 이거 전세 대출 받으려면 그 전세 계약서 들고 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은 안 내주는 일종의 아주 아주 낮은 단계 사회복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못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월세만큼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2022년 5월 기사잖아요. 네. 그때 기준금리를 보니까 대충 1.75%였습니다. 높지 않았네요. 이에 따라 예상 이자를 계산해봤는데요. 1,000만 원을 10년 원리금 빚는 상환으로 대출을 하면 한 달 이자가 14,583원입니다. 당장 정모 자, 우리는 네. 이제 월 14,000원 월세에 집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당장 정모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월세가 어디냐. 저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죠. 냉면보다 1,000원 정도 쌉니다. 대출은 그러니까 월세라고 하면 대충 50에서 70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만약에 혼자 산다면. 1,00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의 이자가 그렇게 나오려면 이자율이 5% 이상. 아니 그러니까 월 5%로 해서 연 60%가량이 나와야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저축은행의 대출을 받거나 제3금융권 혹은 제4금융권 이명박 시절에 사채를 쓴 적 있는 저도 이런 이자율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와 맞먹을 만큼의 그 시절의 사채업자들도 이 정도는 참아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 양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66.6% 연이자를 내걸었던 사채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도 돈에 미친놈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채 썼던 그분이 연 이자 48%를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아 그분은 그러면 수명이 짧으셨겠네요. 그분들은 삼성 노블카운티는 꿈도 못 꿔요. 그렇죠. 48%로 저한테 빌려주셨던 형님은 지금 노블카운티 가격이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미친 이자율이 금리와 무관한 것은 확실하고요. 야, 근데 어느 정도 일관성은 느껴지는 게 이렇게 평소에 계산이 안 돼야 이런 데 투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분명히 정모 씨가 반면 은행의 예치 이자율은 낮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치 이자율이 낮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금리와 무관한 이자인 거예요. 아, 정모 씨의 이 사연은 진실일 게 확실한 게요. 왜냐면 이 어처구니 없는 이자에 대해 기사를 쓴 손희정 기자도 이 부분을 지나쳤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는 데스킹을 한 기자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유수환 기자가 데스킹을 했어요. 이 사람도 그냥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다 물린 사람들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기사의 결론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정모 씨가 경험한 월세가 세상에 없는 엔젤이거나 정모 그렇죠. 씨가 돈을 빌린 곳에 세상에 없는 악마이거나 후자라면 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인 투자 실패가 뭐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긴 하고 워낙에 이제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고려나 고민이나 이런 게 이제 같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기사 내용이 뭐 제목부터 그렇잖아요. 단순 투기 아니야라고 했는데 루나테라 코인은 투기성이 너무 강해서 그럼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경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전세금을 빼가지고 거기에 넣었을 정도면 이미 전세금을 빼서 코인에 넣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투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율배반적인 제목과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자가 뭔가 사회적 현상을 분석해가지고 기사를 쓸 때는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정리해서 써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 할 말을 그대로 받았을 거면은 기사로서의 의미가 없죠. 자, 녹사님이 말한 대로라면은 집주인을 속이고 계약서를 쓴 뒤에 안정적이라며
그렇죠. 그럼 다른 안정적인 건 뭐가 있죠? 계약서를 그렇게 쓴 뒤에, 즉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를 쳐서 예금을 드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졸라 안정적이죠. 그거는 안정적이긴 해. 보통은 그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그 돈을 정기금에 넣어놓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네. 길에서 자고 3% 이자 최대 정도를 기대할 수 있었겠죠. 아 맞다. 전세 대출금은 세입자가 만져보질 못하고 바로 부동산을 맞아요. 통해서 집주인 통장에 바로 꽂아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금이라는 이 설정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 금리에다 그 이자율은 더 이상하죠. 그리고 은행 적금이 저의 유일한 재테크 수단인데요. 네. 그 이자는 낮지만 진짜 유일하게 그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올 상반기에는 정은정만한 승자가 없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적금은 그러려고 드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돈 날려먹을까 봐 겁나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 정말로 이게 사실이어서 한 3억, 4억 대출을 전세금 대출로 받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 쥐고 있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슈 아이템들을 많이 방송에서 다루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아이템 다루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 투자를 했다는 사람이 저보다도 더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은 테라하고 도지를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알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들이 일종의 펀지 사기성을 띠고 있다는 게 이미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는 도지와는 다르게 안정적이야 라는 한심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빨리 좀 돈을 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지구 편평론자들 같아요. 확실한 증거 빼고 다 공부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루나코테라 사태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기사를 하나 추천해드리죠. 월간조선의 22년 3월호에 분석 하주희 기자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고사시킨 한국 암호화폐라는 기사를 읽어보시면 루나테라를 쩍쩍 빨아주고 있고요. 기자가 직접 찍었는지 권도영 신현성 같이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이 나와 있어요. 권도영 기자는 아니, 권도영 씨 대표 권도영 있잖아요. 지금 싱가포르로 예, 예. 튀었잖아요. 아, 아 그래서 뒤에 있구나. 그게 터지기 직전에 나온 기사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게 이 기자들도 넣었을까 봐. 정 씨랑 조 씨가 손희정 기자일까 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야.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명.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부는 지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창출이 되는데 실물로서의 당장의 돈을 언론인들이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이런 괴리를 또 만들기도 해요. 기자로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어떻게 해서 힘든지를 피부로 체감을 못 해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저널리즘 스쿨을 다니고 남의 돈으로 그냥 들어가죠. 그렇게. 그런 다음에는 아무리 잘해봐야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방송을 좀 많이 나가거나 그도 저도 안 돼서 뭐 독립 뭐 매체를 차렸다. 그러면 기부나 후원밖에 없거든요. 진짜 실물 경제에서 깍두기예요. 돈 무서운 줄을 좀 모르는 저널리즘이 너무 많아요. 앞에 기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농축산인은 뭐야 이게? 인사이트? 이건 반칙이지. 아, 이거 약간 반칙인데. 반칙이죠. 이거. 야. 그러니까 동네 축구인데 손흥민 데려오기. 내 입장에서는 데일리한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겁나 농수산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 요리를 만들기 경연대회를 했는데요. 혼자 지금 L글루타민산 나트륨을 포대로 스쳐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인사이트 장사 없다. 그냥 추석이어서 좀 한번 웃고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사가 좀 낭만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맨틱해요. 보시죠.
돈 없어서 이별 통보한 남친을 집 앞으로 뛰어오게 만든 개념갑 여친의 카톡 답장. 이게 제목입니다. 이별을 결심한 남성은 여자친구의 답장을 본 후 다시 한번 사랑을 확신했다. 이게 부제입니다. 사실상 유튜브 콘텐츠네. 재밌어요.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입력 2022년 4월 24일 14시 19분. 어? 근데 어떻게 카톡은 4월 25일 카톡이지? 왔다. 인사이트잖아. 기사 입력은 4월 24일에 했는데 기사에 카톡, 나오는 그 카톡... 캡처 짤은 25일이에요. 아, 이 카톡을 재구성했다고 자기가 밝히긴 했어요. 그래도 아, 좀 날짜 재구성을 또 미리 시점으로 오냐? 그러니까.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지만 도무지 결혼할 돈도 이후에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경제력도 생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남성은 이별을 결심했다. 어떤 남성인지도 안 나옵니다. 독특한 세계예요. 인사이트의 글쓰기는. 남성 A씨는 여자친구 은경, 가명 씨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며 이별을 고했다. 잠깐만 봐. 그럼 남성 A씨의 A는 본명이란 소린데요? 그렇죠. 김A. 은경이는 가명이고 사실은 B였던 거야. 은경 씨의 본명은.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그리고 지금 짤로 봤을 때 그렇게 장문은 아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글을 길게 쓰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장문은 밑에 저거 붙어야죠. 전체보기 붙어야죠. 이거 11줄밖에 안 되는데? 더보기 탭이 있어야지. 전체보기 붙어야죠. 기사가 그거보다 100배 더 길어요. 장문의 기사 보시죠. 도무지 얼굴을 보면서 전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자세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얼굴을 보면서 전할 수 없는 내용. 어쨌든 뭐 처음부터 이렇게 주작의 냄새가 나죠. 얼굴을 보면서 A 씨 인셜 처리 은경이는 가명. 너 냄새나. 이닭가라. 아니면 카톡도. 아니면 뭐 잔인한 사진. 비 맞은 개 냄새가 나. 네. A 씨는 은경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라며 너 맛있는 것. 예쁜 거 사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쉽지 않네. 왜냐면 냉면을 4명이 먹으면 44만 원이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남자한테 사랑받으면서 지냈으면 해 라고 이별을 고했다. 잘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현실이 원망스럽고 은경 씨에게 미안할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군요. 은경 씨는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로 봤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다. 바로 본지 어떻게 알아? 아, 일이 없어지잖아. 아니, 그걸 기자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뭐, A씨가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이게, 실제로 오고 간 카톡이 아니라, 이것까진 밝히더라고요. 이 카카오톡 내용을 재구성해서 자기가 이렇게 올렸다는 아, 그러면은, 예, 예. 실제 카톡에서는 은경씨가 바로 봄, 이렇게 그러니까, 썼나보네요. 아니, 이게, 우리가 제가 벌써 몇 년째, 벌써 몇 차례 이 기사 읽기 놀이를 했습니다만, 이런 대놓고 소설은, 소설입니다, 소설 기사는. 흔치 않아요. 우리 보통 이제 저 보수지나 경제지에서 우리가 소설인 걸 밝혀내는 소설 아닌 척하는 기사들은 많이 봤지만 이런 대놓고 소설은 처음입니다. 방금 전에 금리같이. 네. 저녁 늦게까지 답이 없는 카톡창을 보며 A씨는 진짜 끝이 났다고 생각하며 슬픔에 젖었다. 젖은지 어떻게 알아? 슬픔에 건조했다. 은경 씨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렇게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90년대 발라드 가사잖아. 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자정쯤 갑자기 A씨 휴대폰에 카톡이 왔다는 알림이 울렸다. 은경 씨의 메시지였다. 보통 카톡이 왔다는 그쵸? 울림은? 알림이죠. 카톡이 왔다는 그냥 보통 카톡 알림이죠. 그렇죠. 핸드폰이 카톡이 왔다. 그리고 보통 갑자기 옵니다. 카톡이 왔다는 알림. 이 곧 옴이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한참을 고심했다는 은경 씨는 오빠 우리 사귀면서 가난해서 불행했어? 라고 되물었다. 근데 네. 한참을 고심했다는 대목은 없는데요. 아 근데 시간이 다음날 오전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서 반나절을 예. 아 그러네요. 아니 물론 이제 그거는 문맥상으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기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 한참을 고심했다는 은경 씨는 벌써 우리가 체크할 수 없는 팩트가 두 개 나왔어요. 슬픔에 젖었나? 슬픔에 젖었는지도 알 수 없어. 그리고 고심을 얼마나 했나? 클럽 갔는지 어떻게 알아? 보내고. 그치, 그치. 네. 예. 아, 저도 뭐 그걸 지적하고 싶었죠. 고심한 이유는 끝내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A 씨와 은경 씨를 직접 찾아서 만나서까지 이 기사를 재구성했다면은 왜 고심했고 무엇을 고심했고 이런 것까지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은경 씨도 마침 클럽에 있었어서. 잘못 답장 보였다 전화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한 주 동안 120시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우리가 시간을 압축했을 것이라는 도추측이라도 할 수 있어요. 도출되는 뭐가 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고심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슬픔에 뽀송뽀송 했는지는. 오빠 돈 보고 사귀는 거 아니란 거 알잖아. 우리 서로 얼굴만 보고 있어도 행복한데 왜? 라고 A씨를 붙잡았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기사의 말미에 왜 은경이는 A씨와 헤어지지 않았는지 그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아 진짜? 이게 뭐 네. 있어요 그런 게? 끝까지 내려가시면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없으면 어때? 아파트가 서초에 있잖아. 우리 노블카운티? 그렇죠. 돈을 줬지 않아도. 은경 씨는 돈은 나도 벌 수 있고 우리 서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라며 내가 싫어진 게 아니면 나 너무 힘드니까 만나자. 보고 싶어라고 진심을 전했다. A씨는 오빠만큼 날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없다는 은경 씨의 말에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고민을 했는지 깨달았다. 깨달았대요? 그러고는 곧바로 은경 씨 집으로 달려갔다. 아, 달려간 건 안 나오는데? 뭘 타고 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자는. 막 다음 문장에 A씨는 그렇게 해서 20km에 뭐 1시간 반을 기록했다. A씨의 시속은 기록을 A씨가 신은 신발은 그게 아까 조선 NS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아오리 사과를 갑자기 소개하고 가난이 문을 두드리면 사랑은 창문으로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요? A씨는 이런 현실을 실감해 사랑하는 여자를 놓아주려 했던 것인지 모른다. 뭘 모르긴 뭘 몰라요. 돈 없어서 헤어진다고 야, 이미 자기가 기사를 첫머리에 밝혀놨으니까. 여기까지 써놓고도 자기가 기사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하지만 세상이 진리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꼭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은경 씨는 열 가지 부정적인 조건이 아닌 단 한 가지를 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열 가지의 부정적인 조건은 이 기사의 끝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돈 없다는 건 알겠는데. 가난하다는 것만 나왔죠. 나머지 아홉 가지는 뭐야? 못생겼나? 아는 사람인가? 영화 취향이 안 맞고. 그렇죠. 음악 취향도 안 맞고. 대선 다른 사람 찍고 뭐. 그렇죠. 등등등. 정치 취향도 안 맞고. 안티백서고. 본인 은경 씨가. 예. 바로 A씨에 대한 사랑이었다.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할 확률이 높다라는 명제는 적어도 이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틀린 셈이다. 내가 보기엔 이 기자가 조금 연애 안 해봤어. 안 해봤거나 지금 현재 형편이 안 좋은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계속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듯한. 아니면 본인이 형편이 안 좋은 남자거나. 네. 네. A씨와 은경씨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이들의 진솔하고 순수한 사랑을 응원했다. 사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있는 걸 썼다라고 밝혔는데 어느 커뮤니티인지는 끝까지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대박. 예,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불행할 확률이 높다는 말은 너무 나간 거죠. 왜냐하면 은경이는 A씨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연애하자. 결혼은 네. 예, 그 정도. 오, 예. 대박. 그리고 결혼하면 불행할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무심코 뒷 기사를 봤는데, 네. 자동차가 이렇게 사랑으로 가고 있잖아요. 갑자기 피턴해가지고 누굴 쳤어요. 뒷 내용, 뒷 문장을 들으면. 맞아. 계속 가주세요. 계속 가주세요. 반전이 있네, 이거. 한편 국내 남성들은 자가 미보유가 결혼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A씨는 유턴도 아니고 집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네이트 판춘 문예였다가 기사가 되었습니다. 말미에 더 볼까요?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레가 재혼 전문 결혼정보 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남녀 512명, 남녀 각각 25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은 결혼을 막는 장애 요인 첫 번째로 자가 미보유 35.2%를 꼽았다. 갑자기 사람을 쳐요. 사랑에 맞춰가 갑자기 자가 미보유한 남자를 쳐요. 아니 방금까지 멜로 부렸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신데렐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분노해질 줄로 바뀌었어요. 영화 장르가. 자 이게 네 말씀하세요. 약간 임성환급의 그런
나는 인사이트가 소설도 많이 쓰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이 너무 하이라이트예요. 야, 막판에 또 장사를 꼼꼼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이 두 업체가 스폰서라면 그 스폰서 업체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만 무슨 재혼 전문 업체 이름이 온리입니까? Not only you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실드 칠 수가 없네. 네. 혹은 it was only her. 아무튼 스폰서를 용감하게 하셨으니까 까드렸습니다. 네. 직장 불안정 24.2%, 학력 미달 17.2%가 뒤를 이었다. 진짜 잔인하게 사람들은 막 치면서 가고 있어. 카체이싱 장면으로. 네, 이 기자가 A씨를 둔기로 마구 내려치고 있어요. 갑자기. 아, 이게 10개가 있었나 보다 원래. 내가 못 참았네. 이 10개의 조건에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A씨였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이쯤에서 다져진 고기가 되었어요. A씨가. 결혼이고 뭐고 지금 살 수가 없게 됐는데. 보통 민지 돼지고기라 하죠. 그러니까. 만두 민지가스. 이런 거. 패티. 혹은 돈가스용 고기. 아, 심지어 마지막에 침도 뱉어요. 더 보시죠. 경제력과 능력이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 셈이다. 그래, 남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반면 여성은 결혼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인 34.0%가 비호감 메모를 꼽았다. 야, 이거는 거의 되게 멕시코 깽단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살해하고 자랑하는 느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은경 씨는 하지만 우린 다시 아까 네. 앞에 메시지 대화 나눈 걸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게 은경 씨는 이 결혼 정보 회사가 두들겨 팬 것과 다르게 A 씨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근데 여기서 그 카톡을 보면 오빠 우리 돈 보고 사귄 거 아니고 서로 얼굴만 봐도 행복하다는 그 말 그리고 그렇죠. A씨를 다시 잡았잖아요. 그렇죠. 결론 그렇다면, A씨는 잘생겼다는 게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집이 없고 차가 없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줄 알아? 아니야. 비호감 메모야. 넌 못생겨서 여자가 없는 거야. 비호감 메모가 34%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농축산인의 해석이 정확한 것이 그러나 은경 씨는 계속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10가지의 단점은 여기 안 나온 게 있고 A씨는 잘생겼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그건 소용이 없죠. 이미 이 기자가 쳐 죽여놨거든요. 이제 A씨는 잘생긴 죽은 남자죠. 도대체 무슨 기사야 이게? 와, 마지막에 핸들 트는 거 짱이다. 아니, 이게 홍보가 돼요? 내년 설부터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만 인사이트 기사 쓰는 걸로 하자. 너무 도의에 어긋난다. 이게 이렇게. 아니, 나는 그래서 내가 UPD한테 먼저 허락을 받았잖아. 이거 아니, 올리고. 아니, 진짜 이게 홍보가 돼요? 온리유 입장에서는 이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작년만 해도 펜앤마이크 안 쓰기 운동 이런 거 했는데 차라리 펜앤마이크가 낫겠다. 이런 걸 쓰고 광고비를 받아? 뭐 이니셜 D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름을 이제 나돈리유로 바꿔야죠. It was him 이런 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에 주석맞이 기사 읽기 놀이였어요. 내일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좋은 연휴 되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